네, 생방송 투데이 수요일 첫 순서는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논산에서는 참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질 예정이고 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산의 백성현 시장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리 스티제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논산 시민 여러분. 논산에 잘 사는 논산을 만들고 행복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논산시장 백성현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논산이 정말 들썩일 예정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네네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축제 이름만 들어도 뭔가 흐뭇해요. 예, 청소년 꿈빛날의 페스티벌, 어떤 축제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 청소년들을 위한 네네. 그런 네. 축제가 되겠는데요. 오는 5일부터 6일간 양일간에 걸쳐서 논산 시민 가족공원에서 금빛날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네. 역시 또 7일날은 우리 청소년 진로 박람회 그리고 청소년 문화제가 동시에 함께 열리게 되는데요. 네. 바로 이 특징은 우리 DJB 방송국을 통해서 네네. 우리 다양성 또 전문성을 통해서 네.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 또 문화재를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네. 생각해서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주 스타 강사를 눈높이에 맞게 초빙을 했고요. 오, 예. 또 연예인들도 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네. 그런 연예인을 섭외를 해서 눈높이를 같이 맞췄다는 네. 것이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예. 또 마지막 7일 날은 우리 논산 시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바로 연예 프로그램도 함께 네. 마련해서 함께 내일을 또 희망을 꿈꿀 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청소년들이 네. 그냥 그야말로 뭐 배우는 걸 넘어서 즐기고 네. 느낄 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네요. 예. 네, 시장님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청소년 진로 박람회 문화제가 따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통합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월과 9월 이렇게 네. 나눠서 우리가 축제를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사 일정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네. 또 학교에서는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가미를 해서 크게 더 깊이 있게 열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결정하고 또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에 기회를 좀 담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 농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우리 논산만이 즐기는 우리 청소년들의 경기였는데 네. 이것을 개방을 해서 우리 충남의 청소년들도 우리 논산에 와서 같이 경기를 하면서 새로운 협력과 또 관계 그리고 교류장을 통해서 또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서로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이제 조사를 더 해보면 느껴질 것 같은데 네. 논산 출신 이제 어떤 인재들이 이런 어떤 축제로 인해서 더더욱 많이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저게 네.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위인전을 읽고 또 자서전을 보고 하는 것처럼 타인의 삶을 통해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네. 또 그 성공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체험을 통해서 또 직접 또 경험을 통해서 네.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산하면 또 유교 문화 빼놓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유교 문화 축제니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장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유교 문화 축전이 제 첫 해로 지금 행사를 펼치게 되는데요. 네네네. 4일부터 8일, 5일간에 걸쳐서 네. 바로 유교 문화 진흥원이 있는 우리 노성에서 그리고 중림서원이 있는 강경에서 네네. 그리고 도남서원이 있는 연산에서 함께 동시에 펼쳐집니다. 바로 우리 충남과 우리 논산시가 주최하고 한국 유교 문화 진흥원이 네. 바로 주관이 되는 이번 행사에는요. 네네. 6개 분야에 약 42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네. 새롭게 힐링할 수 있고 네. 인생을 살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K 유교 문화 국제 포럼이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K 유교 문화 또 영어 스피치 경연대회가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충요 영상 공모전이 열리고요. 사생대이, 또 다도, 또 서예, 또 서원,
또 향교 방문 프로그램, 네. 또 한복, 또 그 패션쇼 네.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열리는데요. 인문학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누구나 현대와 또 네. 과거를 믹스한 그런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네.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것만 그냥 조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네.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예, 바로 예. 이제 흔히 요즘 얘기하는 퓨전 문화입니다. 아, 퓨전, 네, 그렇죠. 예, 예. 과거와 현대를 조화롭게 해서 네, 네, 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네.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네. 그런 퓨전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아주 알찬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시는 그럼 이번 축전을 통해서 좀 주요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홍보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예, 우리 논산은 바로 정치, 정신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네. 바로 영남의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가 있다고 그러면요. 우리 충청도에는 논산을 중심으로 한 기후학파의 네. 성지가 네. 바로 논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요.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네. 바로 철학적 물음에 답하고 네네. 또 질문할 수 있는 곳, 네. 그것이 논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논산에는 바로 도남서원이 있고요, 중림서원이 있고, 또 우리 팔계정, 이미정, 종학당, 또 명재고택, 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또 서원이 저희는 아홉 개가 있고요. 향교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 그 우리 선현들의 지혜와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곳, 네. 바로 가을의 정치와 가장 알맞은 곳, 바로 가치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논산, 유교문화 우리 진흥원에 오시면 세상을 새롭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약간 그 캠페인의 한 문구처럼 네. 가치의 가치를 더하다는 네.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예. 예. 논산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네네네. 네. 그나저나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정말 꽃빛나래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네. 유교문화 축전 같은 경우는 많은 성인분들이 또 다른 그런 삶의 방향을 한번 심층적으로 고민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아왔는지 네네. 앞으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예.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저도 요즘 고민이거든요. 제가 예. 예. 근본 철학적 물음에 묻고 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치의 저장소인 논산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사안이 되고 있는 논산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이게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승인이 됐고 이제 사업 절차도 앞당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논산은 아주 전형적인 농업 도시입니다. 네. 그러나 농업만 가지고는 또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요. 네네. 농업 그다음 국방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을 통해서 이 세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네. 그런 네. 전략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바로 국방 산업이 필요했습니다. 예, 예. 잘 아시다시피 논산은 국방 산업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과거부터 국방 문화가 있던 곳이죠. 훈련소의 역사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논산 훈련소 출신입니다. 그러시죠. 예, 예. 바로 네. 육군 항공학교가 있고요. 네. 또 국방대학교도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삼군본부가 있어서 군 문화에 굉장히 아주 익숙한 그런 도시입니다. 상징적인 곳이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장점화해서 그래서 산업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K-방산이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미래는 K-방산, 2차 전지 또는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네.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일찌감치 우리 논산과 맞는 국방산업을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국방산단이 약 26만 평이 이미 벌써 사업 설명회가 다 끝났고요. 네. 올 연말에 고시가 되고 내년 4월이면 560억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내년 9월이나 10월이면 착공식이 들어가서 네. 27년부터 분양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국방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분양할 쯤 되면 나머지 또 74만 평을 추가
그 확대해서요. 네네. 지금 우리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여기는 일반 국방산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산단의 국방 산업과 일반 산업이 함께 들어와서 드디어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논산으로 변화시키겠다. 네. 이런 야심찬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2조 8천억 정도의 그 경제 편익이 있고요. 네. 또 2,400억의 또 경제 유발 효과. 약 1,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드디어 우리 논산도 기초단체에서 보유하고 싶은 100만 평짜리 산업단지를 갖게 되는 바로 꿈의 도시로 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농특산물 그걸 넘어서는 네. 또 다른 경제의 축이 그렇습니다. 이제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대기업이 돌아다니는 대기업이 농촌 지역까지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에 준하는 바로 국방산업이 네. 논산의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네, 시장님 그러면 그 논산의 또 대표 명소가 있잖아요. 네, 탑정호 하면 제가 또 가을에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탑정호가 또 새롭게 바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경제적인 걸 넘어서 이번에는 문화적인 네. 어떤 변화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또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죠. 네. 바로 문화를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세계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바로 우리 탑정 호수입니다. 바로 스위스의 루체론이라든가 오스트리아의 할스타트 또 프랑스의 안시가 같은 곳이 공통점이 바로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네. 것입니다. 예. 거기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걸맞은 그런 안순맞춤형 우리 탑정 호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탑정 호수에 모노레일이 놔지고 그다음에 수상공원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키즈파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전망대가 생기고 그래서 가족 놀이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로 400실 규모의 리조트가 이제 28년도 네. 완공의 네네. 목표를 통해서 지금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미 우선 공모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또 경영사도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실 규모의 리조트 또 약 9천여 평의 사계절 워터파크 그다음에 천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 센터 네. 그리고 F&B 창업몰 이런 아주 그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리조트가 도리에 서게 되면은 바로 관광과 농업의 연계를 통해서 네. 거기서 우리 논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거기에 몽땅 납품이 돼서 그렇죠. 새로운 시장의 바다가 형성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꿈의 도시로 변하는데 이 탑정호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고 가장 큰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최근에 사실 뭐 SNS에서도 이 논산이 굉장히 네. 이국적인 분위기로 맞아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백성근 시장님과 함께 논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번 주에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들 많이 찾아주십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에 오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디제비 시청자 여러분 우리 논산은 늘 나날이 발전하는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리더십 그리고 탁월한 정책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더 강하고 더 큰 논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작년과 다르고 늘 변화되는 그런 볼거리가 있고 찾을 거리가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축제가 펼쳐지는 우리 논산이 찾으셔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